저거 100% 불사막 튀어나올 거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뺏은 거예요, 이건 그냥. 아파요, 아파요. 품마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품마법을 막아줬으면 하는데. 원래는, 묶었어요? 야! 다음 경기 국민님은 부전승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고양이 이야기님과 한판 붙으실 준비를 하면 되고요. 불키나 풍키나 그 심리전 지금 막 보이고 있거든요. 서로서로 생각 깊어지거든요. 풍키나 불오르비아 이러면 삼수 선수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거 100% 불사막 튀어나올 거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제가 개 털린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죠. 불사막을 뺏어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까 싶기는 해요. 불사막 아니면은 다 벗기면서 반 깎고는 게 없거든요. 픽 고민이 많아지는 가운데 일단 무난하게 무라크엔젤 가져가고 그 다음 픽 생각이 많아져요. 뺏은 거예요, 이건 그냥. 키우지도 않았지만 뺏었어요. 영리합니다. 풍키나 면역이랑 그걸 다 벗기면서 방금 꺼는 게 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제일 치명적인 거지. 근데 이러면 삼수 선수는 뱀픽을 버린 거예요. 저거 셀프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불기를 뭔가 넣어야 됩니다. 불드나. 불드나, 그쵸? 근데 불드나는 반격 베이스라서 키나가 안 치면 그만이에요. 스킬 공격으로 맞았을 때만 반격이라서 얘가 뭐 비트나처럼 뭐 다 무시하고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기로. 아, 나왔습니다. 물 뱀파이어 헌터 물 키메라. 나도 오르비아를 먼저 족치겠다. 아주 훈훈한 경기의 모습이죠. 역속인데 불고등어가 나왔어요. 고추장 고등어가 여기서? 과연? 역속인데? 무라크가 밴드가 있으면은 키나 혼자? 어떻게든 지우고 회불 넣고 키나를 족치겠다는 거죠. 부불이랑 회불이 들어가니까 부불을 지워도 지울 수도 없구나 지금. 과연 누구누구 소환수가 누구누구 소환사가 먼저 죽을까요 이거? 이끄나 한방 때리고 시작하고 오르비아 반피를 만들지만 다시 회복하고 면역은 끝났어요. 근데 아그리아스님 지금 열심히 데몬 죽어요. 데몬이 죽었어요. 지금 양선수 하나씩. 그런 와중에 물키메라가 하나 더 자르면서 아그리아스 선수 힘들어요. 저거 물키메라 박치기에다가 저거 맞으면은 꽝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르비아. 삼손님이 1승을 하면서 자 아그리아스님 선픽으로 다시 한번 경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소환사의 그 뭐지? 속성을 강제할 수 있으니까 소환사를 먼저 저격하는 경기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근데 클리퍼가 왜 없냐? 일단 암키나면은 그 뭐지? 케어가 좀 힘들어요. 부활이 있긴 하지만 그 대신 디메리트로 유지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죠. 암키나는 과연 다시 한번 뱀파이어 헌터 투 마공. 까다로워요. 풍무희가 그래도 뭐지? 저거 회복 불가를 무시하고 힐을 넣을 수 있긴 한데 풍뎅이? 오공이? 오공이 나왔어요? 달셋 면역 끝나는 타이밍에 풍뎅이로 침묵을 쫄락 넣어주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삼수 선수 이거 힐러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아마크 벤당하면은 암키나 혼자 힐러예요. 힐 스킬 하나입니다. 그쵸. 지켜줄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이제 올 물 속성인 삼촌 선수, 나는 오르비아만 족치겠다 라는 일념이죠. 다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풍풍댕이가 앞에서 데미지를 받아줄 수 있어요. 궁수형이라서 AI가 아그리아스 선수를 먼저 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선인 빈당하고 가로 살고 가로 잡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 풍무이 링크 걸고 기다리고 있죠. 도발 걸렸어요. 오르비아 지금 안전합니다.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아그리스 선수 지금 회복하고 뱀파이어 헌터 방패 걸리고 있거든요. 퓨퓨퓨 오르비아 죽어요. 오르비아 죽어요. 이야, 결국 집념으로 오르비아를 먼저 족치면서 다시 한번 삼투 선수가 경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버프가 있다면은 물 뱀파이어 헌터 여전히 유효적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삼소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이어지는 경기 아르타미엘 서버의 고양이 이야기님과 역시 아르타미엘 서버의 국민님 강매 아레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님께서는 앞선 경기 계속 봤을 거예요. 빛속성 과연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누구 소환사가 먼저 죽나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 가운데 빈라클 나왔죠. 네, 비담 뽑을 수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거는 비담의 아레나가 아닙니다. 강매 아레나예요. 비담 나올 수 있어요. 고양이 이야기님도 비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불풍 이런 걸로 할까요? 삼속으로 할까요? 과연 불발키리 불사막. 비키나도 결국 지속회복 기간 베이스라서 물 드래곤 나이트 나왔습니다. 그쵸, 저거 강화효과 무시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유사... 어라? 풍 드래곤 나이트? 왜 나오죠? 왜 제가 나오죠? 고양이님이 아무래도 저거 풍드나 그 스탯 모아가지고 한방 싸움 관리하는 것 같죠? 저거 패시브가 그래도 버프되면서 유지력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유지력이 나쁘진 않아요. 그 시스텍 큐, 궁, 큐 이거 콤보를 넣으려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일단 명확한 딜러는 아직 안 보여요. 안 먹으면 왜 이렇게 아프죠? 안 먹으면 피가 이렇게 달려요? 안 먹으면 많이 아파요? 일단 면역에 쉴드 좋아요. 중력탄 발사하고 방금 걸렸어요. 지금 팔라딘 방각이에요. 팔라딘 위험해요. 바로 케어해주는 모습. 지금 이러는 사이에 통 드래곤 나이트 스택 쌓이고 있어요. 가로우도 스택 쌓이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K가는 서로 안 나오는 가운데 키나 지금 묶였어요. 키나 묶였어요. 흘러갔고 근데 강화효과 해도 불가. 그러는 와중에 풍드나 10스택 와요. 가로우는 얼굴 빼줬는데 아무도 못했고 한방에 잘랐어요 10스택. 이렇게 되면 많이 불리하죠. 가로우는 패시브 스택 다시 쌓고 있어요. 아까 빠른 한 번에 됐을 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가로우가 생각보다 빨리 죽었죠. 미나고로시 파티! 이거 어떻게든 달려가면서 하지만 딜 나오나요? 안돼요. 조금 모자랐어요 지금. 어떻게든 지금 오르비아만 죽치려는 모습과 도망가는 오르비아. 오르비아! 가로우가 죽었어요. 키나도 죽고. 컨트롤 좋아요, 광희야 의님.
아까 보면은 빅키나 망치로 다 피했죠? 멸리를. 과연 이번에는 어떤 픽을 서로 강요할까요? 불속성, 풍속성. 아, 이러면은 아까처럼 키나를 족치려고 하겠죠? 지금 브로로비아가 화상이 있어서 그런지 불 팔라딘이랑 조합이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그 묶는 거 촉박 같은 경우에도 키나한테 방금 아찔한 각을 줬고요. 암살자 나오고 물선인 튀어 나오고 둘 다 면역은 갖고 있고요. 물 드래곤 나이트랑 암마검 다시 등장합니다. 불멍에? 그쵸. 잘했어요. 다만 이러면은 국민 선수는 약화 효과를 케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시작합니다. 일단 암살자 전사 두 마리 어그로 끌렸죠. 국민님 피 95%. 오, 반각 걸렸어요. 반각 걸렸어요. 반각이에요. 하필이면. 오케이. 아, 이거 해볼까지 걸렸어요. 반각이 해버리면 죽어야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 암레입은 회복 불가가 거기서 또 들어가면서 고양이 이야기님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결승전이죠. 삼소님 대 고양이 이야기님. 두 분은 다 아르타미엘 서버예요. 그러면은 채팅할 수 있죠? 과연? 짬냥이시로요? 고양이 이야기님이 짬냥이님이 되었어요. 자, 둘 다 실력 만만치 않았죠? 되게 어마무시한 실력을 보여줬고, 둘 다 물속성이에요? 물키나랑 물오르비아? 물오르비아는 그래도 뭐지? 빈결이 있어요? 물키나는 솔직히 스킬셋을 모릅니다. 제가 몰라요. 물키나 스킬이 뭐였는지도 몰라요. 다만 회복 스킬 두 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풍묘 가로 키나가 쓰면 좋은 거 다 뺏어갔죠? 이러면은 보자, 뭘 해야 되냐? 삼손님 픽하기 애매해요. 원래 가로랑 팬더가 키나가 쓰면 좋은 픽이거든요? 굿벅과도 같은 애들인데 다 뺏어갔어요. 이러면은 마궁류죠? 그렇죠. 전사류에서는 가로 풍팬더 그거 뺏기면은 마궁이 답이죠. 키나는 이야, 뭐지? 부활불가, 부활불가? 어차피 강매 아레나는 무기 속성을 못 바꿔요. 부활불가가 굳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회복불가 때문에 넣은 거겠죠, 저건? 그렇다고 하기엔 면역이 있는데? 저거 물속성 키나 공중버프 주고 나서 면역 두르면은 저거 불고등어가 하나 지어봤자 면역은 못 벗기거든요? 오! 오랜만이네요? 풍마검 오랜만입니다. 피해 경감 강화 효과 무시. 오, 이러면 오르비아 먼저 물로 갈 거거든요? 마법사라서? 삼소님, 과연? 일단 면역력 두 개 중에 하나 지워야죠? 키나 혼자 살 수 없고, 결국 풍마검이 얼마나 일을 잘 해주느냐가 삼소님 승리에 달려있는데, 풍마검 달립니다! 풍마검 달려요! 오, 아프게 한데? 오, 해볼? 해볼이에요? 저거 케어가 안 돼요? 면역이랑 쉴드는 들어갔지만, 오케이, 케어 됐습니다. 오, 고양이님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풍마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풍마검을 막아줬으면 하는데. 원래는, 묶었어요? 이거 치명적입니다. 프리딜 들어가요, 오르비아. 이야. 이러면은, 삼촌 선수 할 게 없어요. 딜러가 없어요. 키나가 극딜 세팅이어야 이건 못 이깁니다. 아, 매우 매우 힘든 가운데, GG. 삼소 선수 선픽으로 2세트 진행합니다. 풍마검이 회불 걸리면서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극복해내는 모습입니다. 고양이 이야기 순수. 이번에는 불 대 물. 근데 뭐 키나가 망치질로 오르비아를 뗄 리는 없죠. 일단 탱커 두 마리. 마나 증감 뭐 이런 거 못 쓴다 이거죠. 블라클이 안 나오겠네요. 자, 부활러를 뽑으면서 선수 경기 들어가고 있고. 고양이 이야기님은 여기서 뭘 뽑을까요, 과연? 일단 아까처럼 오르비아를 족치겠다, 키나를 먼저 족치겠다 이런 양상은 아닌 것 같고요. 팔라딘 두 개 스택 쌓아가지고 하나 골로 보내겠다 이거 같아요. 또 무라크 엔젤 방증도 있죠. 이런 삼소선수 고민해야 된다. 정면으로 싸울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암살자 뽑아가지고 오르비아를 먼저 족치려는 시도를 할지. 나왔어요. 이거 오르비아를 족치겠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풍공? 고양이님이 이기면은 이제 1형이고 강매 아레나 1형이 되는 거고, 삼수선수가 이기면은 결승전 한 판 더 하는 거죠. 과연 뭘 셀프밴 뭐랄까요, 셀프밴 공증 빠졌어요. 일단 키나는 아크엔젤 빠지고 투 팔라딘에 드나 그리고 가로 뱀헌 키메라로 경기 시작됩니다. 지금 헌터 뱀파이어 헌터 반피에요. 뱀파이어 헌터 와 디버프 몇 개인가요 이거? 디버프 중앙에서 난리 났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고양이 이야기 선수가 조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삼수 선수 대먼 죽어요. 대먼 죽었어요. 대먼이 죽었어요. 삼수 선수 중앙하고 있어요. 이러면 경기가 끝납니다. 고양이 이야기님의 결국 고양이 이야기님의 점프와 함께 강매 아레나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스토리텔러의 제1회 아레나 페스티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품 지급이나 이런 거는 아직 컴투스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게 아직 나한테 도착을 안 해가지고 오늘 방송은 더 이상 못하겠네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안녕히 계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